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도사를 자임하는 MM푸드는 건조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M푸드를 검색해보세요. 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동기 성우님들 중에 가장 케미가 잘 맞는 분으로 김광국 성우님 네네네. 뽑아주셨죠? 네, 맞아요. 평상시에도 네. 성격이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언젠가 광국이 오빠랑 뷰티풀조라는 만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제가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서 뭔가 주고받는 역할을 한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도 오빠가 뭔가 대사를 약간 바꾸면 저도 같이 바꾸고 저희가 바꾸면 오빠도 바꾸고 이게 서로 사전에 짠 게 아니고 바로바로 주고받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와, 이 오빠랑 나랑 되게 성격이 잘 맞나 보다. 그 전에도 워낙에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더빙을 하면서도 그런 게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사실 코난이랑 신영사랑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더빙에서도 그렇고 오빠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그럼 여자 동기분 중에서는 그 정도로 케미가 맞으신 분은 없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다 맞는 아유 다른 되나요? 여자 동기들하고는 기본적으로 항상 소통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럼 김선혜 성우님께서 생각하시는 투니버스는 어떤 분위기의 방송사인가요? 너무 좋은 방송사죠. 방송용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다른 방송사 경험해보지 못해서 네. 다른 방송사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희 투니버스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젊은 선배님들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 아닌 젊은 지금도 젊은 방송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세대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근데 지금 1기하고 10기하고는 있겠죠? 4기하고 10기하고는 있겠죠? 네. 저희는 세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선배님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방송용 이런 걸 떠나서 저희는 방송사 굉장히 재밌어요. 웃기고 어제도 저희가 이제 저희 오기 후배 김기응 그 후배가 김기응 씨가 이게 저는 오빠라고 부르는데 기응이 오빠가 연극을 해가지고 1기 선배님, 2기 선배님, 뭐 6기 후배 저 이렇게 해가지고 연극도 보러 가고 그랬는데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고 재밌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꼬투리 잡고 혼내고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사는. 그렇게 좋은 방송사의 분위기에 따라 또 그래도 전속생활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전속생활 때 사실 뭔가 제일 막내에서 얘 있는 거는 사실 힘들잖아요. 선배님들이 저희들한테 뭐 뭐라고 하신 적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속생활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 때는요. 딱히 전속생활 때 힘들었던 거는 어머 이 반지 어떻게 할 거야? 반지가 떨어졌어. 얘기하다가 저희 전속 때 깜짝이야. 이게 아니에요. 근데 반지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여요? 수담수담 계속 하시다가 어떻게 할 거야? 나 수담수담 하다가 이 반지 나 눈물이 나려고 저희 전속 때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때는 시사를 비디오 테이프로 했어요. 그러면 웃기죠? 비디오 테이프로 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뭐 웹하드 이런 데로 다운받아서 대본도 다운받아서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편하게. 저희 때는 선배님들한테는 다 각자 포장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드려요. 그렇지만 저희들 전속들한테는 전속실에 10명이었는데 저희 전속이 전속실에 딱 테이프 3개하고 이제 대본은 각자 주지만 테이프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저희 10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시사해야 되고 뭐 토요일에 나와서 시사해야 되고 퇴근하고 6시 이후에 시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선배님들 드릴 대본 같은 거 다 일일이 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행정적인 사무적인 일들을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 않아서 그런 거를 그리고 일일이 전화 받고 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적받고 이렇게 혼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복사기 망가지면 큰일 나겠네요. 복사기 망가져가지고 진짜 뭐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되게 울면서 했었던 기억이 너무 짜증 나니까 이렇게 자기 울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복사를 막 몇백 장씩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종이가 계속 걸리니까 정말 그 이 울분을 어떻게 참지 못해가지고 정말 짜증이 났던 그 한순간이 사실 지금 기억나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기억나요 정말.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 김선영 성우님께서는 성우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네. 거를 하고 계셨을 것 같나요? 저 아까 이제 OX 퀴즈에서도 이제 뭐 여근 얘기 했었었는데 저 정말 대학교 4학년 때는 부사관 시험을 봐야 되나? 부사관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원서까지 받으러 왜냐면 학교 안에 이렇게 학군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럼 거기에서 가서 찾아가서 그걸 받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체력장 시험이 너무 빡세더라고요. 힘들죠. 그거를 빡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지적하면 안 돼요. 그게 너무 그 체력적으로 못 견딜 것 같아서 결혼해서 우리 신랑이랑 미국 갔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우 준비를 4년을 했는데 힘든 나날들 뭐 1차에서 붙고 뭐 2차에서 막 마지막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1차에 붙었던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씩 조금씩 실력이 나아지니까 끝에까지 가는 경험들이 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저 때만 해도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KBS에 나이 제한이 있었어가지고 KBS 그 2차에서 제가 그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졌었거든요. 나이도 제한에 걸리고 나는 이제 성우를 할 수가 없겠구나. 사귀던 남자친구와 상견례, 부모님 상견례하고 남자친구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미국으로 갈 거였는데 그 사이에 투니버스를 한번 본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내가 떨어지면 난 미국 가면 돼. 이런 마음으로 되게 편하게 봤었던 그러면서도 긴장은 사실 시험이니까 했긴 했겠지만 그렇게 봤었는데 정말 운 좋게 합격이 돼서 남자친구, 지금의 신랑만 미국에 가고 저는 4년 동안 혼자서 결혼해서 4년 동안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우가 됐는데 성우 되자마자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되자마자 미국으로 신랑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선배님들이 보는 선배님들마다 신랑은 왔니? 아니요, 미국에 있어요. 신랑은 왔니? 방학이라 왔어요. 어휴, 다행이다. 신랑은 왔니? 갔어요. 이게 한 몇 년 동안의 제 인사였어요. 선배님들이 안쓰러워 하시면서 넌 참 대단하다. 뭐, 어떻게 사니? 이혼 안 했니? 농담이고요. 이거 농담이고요. 왜냐면 이제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네. 걱정하시면서 그러셨던 분들도 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정말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루었는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미국을 가는 거니까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걸 이루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멋있다. 그래서 저를 시댁에 남겨놓고 잠깐만 나 방금 멋있다 이랬는데 시댁에 남겨놓고 갔어요. 왜 제가 소름이 돋죠? 아니요. 너무 부모님이랑 잘 지내주시고 그러니까 시부모님이랑 같이 안 있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네. 그 시부모님 보기는 있는 것 같아요.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 보이스멘토에서 강사를 네, 하신 적 있었다고 네, 하셨는데 8, 9년 정도 됐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때 친구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도 연락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저 원장 선생님께 전해 듣기로는 네. 본인의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데 이제 몸이 못 따라주셔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이게 톤이 높아져요. 그리고 제 기본적인 톤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톤을 낮추려고 지금은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저의 기본적인 높은 톤으로 계속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수업하고 이랬던 딸이라서 나중에는 제가 그거를 못 견디고 제가 이렇게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만둘 때쯤 그 학생들이 느꼈대요. 아, 우리 김선혜 선생님이 그만두실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못 견디시겠구나 라는 걸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성우 지망생들이 네. 다양한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최근에 많이 본 것도 대본
분석에 대본 분석. 대해서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대본 분석이라는 건 사실 누구한테나 어렵지 않을까. 성우 지망생인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성우인 저희들한테도 정말 커다란 숙제인데, 근데 이게 대본을 딱 보면 와지는 느낌이 있고요. 라디오 드라마일 때는 대본 분석이 좀 더 들어가지만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고 어떤 영화 더빙을 하고 할 때는 그 보여지는 캐릭터, 보여지는 걸로 많이 생각을 잡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성격을 대충 잡아놓고 이제 상황 상황에 맞게 연기를 해나가는 건데, 우리가 성우 지망생일 때와 성우 녹음을 할 때가 좀 다른 게, 지망생 때는 막 14줄, 5줄 가지고 진짜 한 줄 한 줄을 달리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연기를 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첫 줄은 막 울었다가, 둘째 줄은 막 웃었다가, 셋째 줄에는 호흡을 좀 더 가파르게 했다가, 뭐 넷째 줄에는 좀 더 다운시켰다, 톤을 다운시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버액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성우 연기는 사실 전체적인 그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몇 줄에서 그렇게 다양한 걸 보여준다기보다 극 전체에서 다양한 걸 보여주려고 하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 이 부분은 어떤 부분, 이런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대본을 분석을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좀 1차에서만 떨어지다가 2차까지 가게 되고 마지막엔 3차까지 가게 되고 하는 그때 제가 시도했던 방법들이 약간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자. 그러면 남들은 심각하게 할 거라 생각하면 나는 웃으면서 한번 해볼까? 아예 정말 슬프게 해볼까? 하하호호 이런 밝은 대사를 사람이 울면서도 할 수 있어요. 분석을,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의 분석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했을 거고,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계속 찾으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좀 적중했던 것 같아요. 넘버3로 붙였다고. 카우보이 비밥의 정민숙 선배님의 그 멋진 대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발상의 전환. 네. 눈에 띄기 위한 방법. 눈에 띄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창밖을 바라보는 씬을 연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커튼을 열었어. 창밖을 바라봐. 그러면 나는 하늘에 별이 떠있냐고 한번 눈 한번 치켜뜨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라디오 드라마 할 때 굉장히 호흡들 연습 많이 하시고, 막 우리 지금 옷깃 여미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연습하고 머리칼 넘기는 것도 막 호흡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 하나하나를 잡아보려고 생각해 보시라고. 아주 사소한 거 하나.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면 지루하고요. 제 네. 생각은 그래요. 포인트 한두 개 잡는 게 연기를 더 맛깔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